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오늘은 다은쌤이 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만난 미국 유타에서 사는 친구, 그리고 유튜브 3D 프린팅 프로페서 채널을 운영하는 조셉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난 6월 19일 조셉이 저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줬는데요. 저도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팅 프로페서 채널에 가서 구경하면 알겠지만 거의 6-7년 전서부터 조셉은 모델링과 프린팅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됐는데 특히 조셉은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항상 기분 좋은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혹시나 2018년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이커 페어를 올 생각이 있냐고 물었는데 정말로 왔더라고요. Okay, so hey everybody. Hi. 3D Printing Professor with E&E. I haven't made a video of her work. Huge fan. 매번 인터넷으로 댓글만 달아주다가 2018년도에 실제로 만났더니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관람객으로 온 조셉은 제가 구경할 수 있게 제 부스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하더라고요. Uni from South Korea. Yeah, hi. I'm Uni from South Korea. Okay?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019년 미국 메이커 페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Uni on YouTube, you should be. 작년에는 눈치 못했던 프린팅한 넥타이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조셉이 저에게 준 선물을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 초에 갑자기 스타워즈에 빠져서 주요 아이템들을 틴커캐드로 모델링하고 3D 프린팅 했는데요. 이 모든 파일은 저의 싱기버스에 공유가 돼 있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XYZ 다빈치 칼라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가 만든 모델들을 칼라로 뽑아서 선물해 주었는데요. FDM 방식의 프린터로 흰색의 재료에 RGB 칼라 잉크가 녹아 나오면서 풀칼라로 출력이 되는 프린터입니다. 노란색은 제가 출력한 모델인데 이렇게 칼라로 출력하니까 더 작품이 멋있는 것 같네요. 칼라로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STL이 아니라 OBJ 파일이 필요합니다. 틴커캐드는 OBJ 파일도 지원하는데요. 조셉이 칼라 프린터로 테스트한다고 해서 제가 OBJ 파일도 함께 띵기버스에 공유해 놨습니다. 슬레이브 1, A-Wing, X-Wing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특히 저는 이 R2D2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친구는 진짜 R2D2처럼 머리가 돌아가는데요. 제가 만든 모델링은 이렇게 하나의 바디였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움직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조셉이 제 파일을 받아서 해킹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었습니다. 띵기버스에 가서 보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R2D2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저의 R2D2를 응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핀을 꼽아서 머리가 돌아가게 업그레이드한 은희와 조셉이 함께 만든 R2D2도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틴커캐드로 만든 이 오픈카도 출력을 해서 선물해 주었는데요. 저는 집에서 빨간색을 이용해서 하나의 칼라로 이렇게 작게 제가 만든 모델링을 뽑아봤었는데 엄청 크게 풀칼라로 뽑아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오다가 유리창은 깨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만든 작품을 칼라 프린터로 출력된 걸 보니까 정말 멋있고 근사하고 뿌듯합니다. 특히 또 이 차 부분의 바퀴 부분 역시 해킹을 해서 출력하기 쉽게 변형해서 뽑아서 저에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칼라 프린터는 어떻게 출력되는 건가요? 저는 이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두세 배 유튜브 채널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영상이 나옵니다. 다빈치 칼라라고 검색을 하면 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어떻게 뽑는지 등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조셉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 역시 메이커로 공유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상상하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활동을 이어가는 다은쌤 은희가 되겠습니다. Thank you, Joseph. Take care. We will meet somewhere again. Okay? Bye bye. I'm back.